예,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잘 아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을 통하여 이적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적이라는 말은 기적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인으로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제 표적, 이적은 이적인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때 성경에서는 이제 표적이라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아서 또뭐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적이나 이적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담겨진 의미 때문에 이제 표적으로 대부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40여 살이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데 큰 이적이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본인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도 더 믿음의 도전을 주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적의 어떤 과정이 있고 이 3장 이 안전뱅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또 그러면 이적의 핵심이 뭐냐? 그다음에 이적의 결과가 뭐냐? 그세 가지 각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촌일 일어날 때참 운이 좋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끝나는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적인 삶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런 세 가지 각도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안전뱅이 40여 년 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느냐가 중요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적을 이제 나타나게 하였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교회가 아주 뜨거운 분위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는 3장 오늘 본문의 사건은 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될때 이제 우리가 더잘 해석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적이 하나님께서 좀 나타내지 않으시나?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는데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참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이 입속에 마음속에 가득하고 말씀을 수시로 생각하고 말씀을 꽉 붙잡고 그럴 때 이제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가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있을 때 이적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뜨겁지만 날씨가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뜨거울 때이한 주간에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 간섭하심,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해야 될 것은 1절,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이 이적은 기도하러 가는 발걸음 속에 일어났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들만 충실히 하면 100점 만점 우리 믿음 생활인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따라간 십자가 밑에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을 세번 부인은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도 따라갔거든요. 이두 사람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불같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주님 앞에 잘못을 했죠.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 이제 베드로하고 만나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할 수도 있는데 요한은 오히려 베드로, 그 가장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베드로 편에 옆에 와서 함께하고 어떻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우리 참 뭐 원수라고 그러긴 뭐하지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뭐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 우리는 뭐 그런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 사도들처럼 기도에 열심을 내고 2장 마지막처럼 심령이 뜨거울 때 우리는 더 흠이 많더라도 포용할 수 있고 결점이 있을지라도 같이 더 어울릴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 인간은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영이 충만할 때 이 둘이 같이 다녔다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이 1절의 특이성이었다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때 이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 기도에 오는 발걸음, 귀한 발걸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발걸음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도 하니까요. 저는 요즘 뭐 기도원을 거의 못 가는데, 또 그 기도원에 가면 그냥 앉아야 되니까 바닥에. 제가 그래서 이제 더 뭐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기도원에 가려면 한 두세 시간은 가야 되죠. 그 진짜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그 운전하면서 기도원을 가기까지 두세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은혜도 주시고 역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도착하면 도로 집에 가고 싶은 은혜 다 받았는데 여기 뭐 있을까 하는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주시나. 그냥 뭐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도 주시지만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무더위 속에서도 뚫고 나가는 그 걸음걸음 과정과정 속에 다 지켜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무더운 날 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귀히 여기시고 이 한 주간에 좋은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 2절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고대 사회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소경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그 선글라스가 없는 속에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중동지방에 그 태양빛이 강렬해서 그 눈먼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 또 다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구걸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 군데가 가장 그래도 돈이 잘 들어오는 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로 그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큰 길 상인들이나 이제 그런 데들 이제 좋은 자리에 가고 또 하나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처럼 아주 부잣집 문간 근처 대문 근처에 자리를 잡아 이제 그렇게 해서 도움을 얻어 살아가기도 하고 그 또 하나 제일 좋은 자리는 이제 오늘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그 힘든 모습을 보고 그냥 쓱 들어가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곳을 주로 가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데가 여기 앉아 있는 3장 3절. 사람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니까 이 문은 앉은 뱅이는 이제 외쳤겠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도 있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3장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그 신앙적인 키워드는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본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 불쌍하게 바라보시면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이 제자들이 이제 이적을 일으키는데 그냥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갑자기 이런 건 아니고 3절에 4절에 있는 대로 더불어 주목했다.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아주 주의 깊게 아주 관심을 깊게 갖고 마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딱하다. 이 사람을 사실 그 이전에도 봤을 텐데 어쨌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날 특별히 이 사람에게 주목하게 시선을 집중하며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주셨다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이 이적을 행할 때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참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이 불쌍하거든요. 다 생존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뭐 운동선수 또 재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생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서부터 공부에 시달리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든 이 세상에 가정을 세워가느라고 애쓰는 남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 마음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왜 이적이 좀 있으면 좋은데 안 일어나나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문제는 많지만 그런 속에서도 또 다른 가족도 아이들도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 제자들이 배웠거든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회복이 있고 이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가서 탁 일어나라 그러지 않냐고 그 시간이 아까웠을 수도 있지만 지그시 그 깊은 애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신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꼭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향해서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사랑하느라 얼마나 애쓰니. 지금 시대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격려해야 되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나를 향해서 치근히 바라보며 힘내 괜찮아 다도 고려해 줄 사람도 여러분 부부도 잘 한 수도 있지만 여러분 쉽게 많지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나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배우고 그 주님의 시선을 배웠던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하며 나를 볼 때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족들을 볼 때도 그렇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게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선 없이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죠. 어쨌든 의도성을 가진 바라봄 3절에 그 고정, 주의 깊게 바라보는 마음. 누가는 이 주목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늘을 주목해서 쭉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 단어거든요.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디 시선이 딴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웠고 영광스러운 거기에 주목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목한 것, 꿰뚫어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꿰뚫어보는 주의 깊은 시선,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귀한 눈을 주셨는데 눈이 이쁜 사람도 있지만 진짜 눈이 이쁜 사람은 그 눈에 측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눈이 이쁜 사람이고 눈화장이고 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시선을 담고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깊은 마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뭐 눈의 축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예, 그리고서 4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병 고쳐주기 전에 먼저 우리를 주목하라고 우리를 보라고 요구합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자는 거죠. 얼마나 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가 뭐 누구랑 눈과 눈이 마주칠 저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어떤 병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든 그게 너무 정말 아름답게 마음에 간직이 되고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깊은 만남이 중요하다. 먼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3절, 4절은 뭐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그냥 팩트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또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눈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서로들 스마트폰 보면서 어디 갔다 왔니 뭐 했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를 말할 때도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겠죠. 그리고 3절, 4절은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능력이 있어서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모습, 우리들 삶 속에, 우리 가족 속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게 된 다음에 이제 이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깊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의 만남, 하트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다음에 일어난 일이 물론 5절에 이 안전뱅이가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줄려나 보다 뭐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우리 6절 다 알지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안전뱅이에게 주로 물질이죠. 금과 은은 그런 걸 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받겠느냐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선택해라.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전뱅이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도 될 수 있죠. 이적을 이 두 사람이 일으키지만 먼저 이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물질이 이 사람에게는 최고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받아놓으면 그래도 가족들한테도 미안하지 않고 자기 먹을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금과 은 외에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하면서 그 예수 이름을 받을 것이냐, 금과 은을 받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요구한 거죠. 상당히 이제 좀 당혹스러운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금과 은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뭐 건강한 것도 사업 잘 되고 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대개 금과 은에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시간을 10분이라고 할 때 10분의 99%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시고 나에게 예수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들어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으로 볼 때 금과 은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비율이 몇 프로 될까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일 문제점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그 배분율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확 해결되는 것 쪽으로 그 믿음이 좋다는 우리들의 착각 같은 생각이 우리의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인간의 이것은 상당히 큰 시험입니다. 금과 은을 구하겠냐? 아니면 예수를 구하겠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 금과 은은 솔로몬처럼 나중에 셀 수 없이 쏟아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갖고 금과 은 쪽으로 가니까 세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아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한 게 제일 급한 문제고 아내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면 그 다음에 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러면 세상엔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이것이 잘 돼야 사회적으로도 참 남들 앞에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것을 항상 시험인데 기도할 때 금과 은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만 구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짧아도 됩니다. 짧은 3분 기도라도 예수님만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속에 예수님만 충만하게 없어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10분, 20분 울며 불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고 응답 안 되면 속만 상하고 신앙생활 허탄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중요하고 영적으로 기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 그렇게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구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기도 생활이 길 필요도 없고 수시로 그 기도만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뭐 알 수도 있고 듣기도 했겠죠. 그러나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적을 많이 행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게 제일 당시에 걸림돌이었죠. 유대 땅의 갈릴리에서도 가장 촌 중에 촌.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그 폭풍의 언덕 제이네오 이슨 3자매가 있는데 에밀리 브론테 뭐 샤롯 브론테 이 사람들이 산 곳이 그 폭풍의 언덕 같은 데서 살았는데 얼마나 외지 중에 외지인지 우리나라 그 영문학 교수님이 몇십 년 전에 갔더니 갈 수가 없더래요. 버스도 없고 정말 겨우 해서 갔는데 누구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세 자매는 어떻게 그런 아주 깡촌 중에 깡촌에서 이렇게 문학적인 큰 작품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런 속에 살았지만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여서 책이 많았고 그 세 자매는 어디 가본 적도 없었지만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정말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세계적인 작가에 대해 아무
안내판도 없고 뭐 가는 버스도 없고 너무 이제 하여간 감동은 감동인데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이 나사렛 예수가 그렇다는 거죠. 가장 깡촌 중에 깡촌에 그런데 출신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바보 취급을 받을 타이틀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소경이 안준뱅이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또 그 뭐 금과 은이 없는데 이걸 대신 받으라는데 이걸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상당히 힘든 선택.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뭐 목사를 할 수도 있고 중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기도 생활에 정말 예수만 원하는가 아니면 맨 큰가 은 갖고 씨름하다가 그 기도 생활을 마치는가. 한번 오늘 아침을 계기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 남은 생의 기도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겠다. 아멘. 아멘. 예,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금가온 열심히 기도해도 복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린 내 아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태도도 열렬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속에 이 안준뱅이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을 받게 된 거죠. 이거 뭐 장난인가? 이상하게 나사렛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 그저 동전 한 푼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한가? 뭐 이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을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서 사도들이 도운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붙잡고 이렇게 세운 거죠. 우리에게는 이게 또 필요하죠. 우리 주위에는 믿음이 약한 가족들도 있고 뭐 친구 뭐 많잖아요. 우리가 말로도 해야 되지만 그걸 꽉 붙잡고 이렇게 세우는 이게 또 이 사도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했겠지만 그럴 때 이제 힘이 들어가면서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그 이적의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6절은 이적의 핵심이죠. 2절의 내용, 이적을 나타내려면 누가 들어와야 된다?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적의 핵심이죠. 그러면 그 7절, 8절서부터는 이 이적의 결과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뛴다는 것은 너무 기뻤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힘이 생겨 이제 걸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너무 기뻐 막 뛰면서 찬양을 했던 거죠. 생전 처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것, 들어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 때 그가 한 것은 뛰면서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있는 대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받다. 이 이적의 확장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적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감화시키고 아니 저 사람 몇십 년을 앉아있던 사람인데 저렇게 일어나더니 이 사람이 뛰면서 하는 찬양. 사람들이 이 10절에도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낭한 일을 위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논란이라. 11절 같이 읽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곁에 왔고 이 일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오게 됐어요. 이게 우리 또 하나의 이적인 거죠. 이 여기에 대해서 12절부터 베드로는 마지막 절 가까이까지 또 한 번 설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적이라는 것은 그냥 뭐가 잘 된 것에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의 경우처럼 기쁨의 찬미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의 찬미를 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보고 몰려오는 거죠. 이야, 이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대단하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 찬양하는, 뛰며 찬양하는, 지금 우리 미랄교회 이런 분들이 정말 다는 될 수 없지만 소수라도 몇 분만이라도 주일날 와서 기쁨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얘기만 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기쁨으로 뛰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교사라는 분이 얼굴이 시꺼매 갖고 그냥 뭐 이러고 있으면 아이들은 평생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죠. 나에게도 이적이 일어나 정말 성도들 앞에 나가 교회에 나가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 많은 목사의 숫자도 아니고 중직자의 숫자도 아니고 정말 이런 믿음의 체험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남들이 그 간증 앞에 다 몰려들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주중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주일날 우리가 정말 한량없이 기쁜 마음으로 뛰는 것과 같이 성전에 들어와 찬미하고 옆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과 같은 8절, 9절, 10절, 11절 이 모습이 나의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 가서 거룩한 척하고 뭐 일 좀 뭐 이런저런 거 하고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기뻐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믿음 생활이고,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보아야 될 것은 엄마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중풍병 자가 일어났죠. 그러나 5장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는 스타일로 갔어요. 그분도 40여 년 가까이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5장 그분 다음에 그 사람이 안식일날 고쳤다고 두려움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가서 고발하는, 이건 이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이적이고 이적이 너무 많은데 이적을 체험하고 오늘 본문에 이런 40세의 앉은뱅이처럼 믿음 생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한복음 5장에 그런 그렇게 큰 이적을 체험하고도 슬슬 눈치나 보고 그냥 예수님 찬양할지 모르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역사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기뻐 찬양하며 뛰어노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뭐 이렇게 거룩한 척, 엄숙한 척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무쪼록 본문의 귀한 모습을 정리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선에 만나, 그 다음에 정말 금강은이냐 예수냐 선택해라.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지만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붙잡아 이렇게 세우는 이런 것들을 통해 일어났고, 힘을 얻어 일어난 다음에 집에 가고 싶겠죠. 먼저 부모를 만나고 싶든가 그러겠죠.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설교하게 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그 이적의 과정이 가장 성경에서 참 아름답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3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개인 속에, 또 우리 미랄교회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더위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